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양약 복용 후에 류마스 약 복용 후에 근육량과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식단 조절하면서 근육량이랑 체중 늘리는 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류마스 관절염 약을 복용하면서 체중이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등등 드시면서 그 약물의 작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신 경우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다 보니까 저체중 상태로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빈혈 수치 관련한 것들도 떨어지면서 이 저체중 상태, 근육 감소, 체중 감소 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체중이 정상보다 높은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처럼 소모성 상태로 근육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양 섭취해서 빠지는 영양성분이 없도록 좀 골고루 먹고, 다만 양질의 단백질 섭취할 때 끓인 고기라든지 삶은 고기라든지 이렇게 끓이거나 삶은 형태의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그나마 조금이라도 염증과 통증을 줄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어, 끓이거나 삶은 고기를 먹었는데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식물성 단백질 또는 두부 이런 식으로 비육류성 육류가 아닌 단백질로 섭취를 하시면서 어, 통증이 유발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양질의 단백질을 내가 찾아야 된다 내가 체중감소 근육감소를 막으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양질의 단백질 중에서도 또 나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양질의 단백질 나에게 맞는 맞춤형 단백질을 찾아서 섭취하고.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 쪽 근육 강화 운동. 대퇴 사두근과 엉덩이 쪽 둥근 쪽, 엉덩이 쪽과 허벅지 쪽,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서 하체가 일단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량이 빠지지 않고, 체중이 빠지지 않다. 는 영양 섭취에서 빠지는 영양소가 없도록 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 나에게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단백질. 그리고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루마스 관절염 활성조자체가 일단 줄어들어야지 체중 감소, 근육 감소도 줄어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정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